するキャプテンジャンクのトゥデイ、ウィーガーランナーハイスクールジャパニーズインコリア。こんにちは、キャプテンジャンクであります。今日は韓国の日本語教科書、高校日本語1、129ページを見てみます。これはゲームなんですけど、聞いてその行動するゲームです。左手を上げる。野球をする。立つ。笑う。食べる。右手を上げる。左足を上げる。相撲を取る。相撲を取る。라고씁니다。踊る。なんか행동해야죠。寝る。サッカーをする。웃다우 오케이, 잘했습니다. 웃다우입니다. 요거는어쩌죠? 그거조금무스카신데스케도 웃다우입니다. 웃다우입니다. 웃다우. 노래를노래한다이렇게되는데요. 웃다우입니다. 웃다우. 무슨저기저원시인들말하는것같죠 네뭐놀리는게아니고이번을재밌는부분자주나옵니다한국어랑다르게카쿠해라합니다해라카쿠메레케드카케가아닙니다카쿠는카케로가면안됩니다카케카케루는카케죠어그렇습니다카쿠카이테카쿠오케아과거였네요카이카다카쿠카이테카이다아우메레키아이테아이테자메레키가안되면은구다사이를쓸수가없죠가쿠오케아우아테아따아우아테아따야스무메레키가쿠오케하나스메레하나세는완전다릅니다그럼주로어떻게나오냐면은예를들어서뭐납치혹은납치를당하거나내여자친구를다른건달이이제끌고왔나그러나아노나노테오하나세많은맨날나오죠아노나노테오하나세만화같은얘기입니다그때는경찰을불러야죠까불다맞지말고하나시하나그러니까하나시대입니다하나세하면은그여자손을놔합니다안됩니다하나세는완전히글자도다릅니다하나세는요거방입니다방방생할때방이고요방송할때방풀다입니다풀다한국어후는잘모르겠어요선생님한국어로한자를공부한것보다일본어로한자를공부한게압도적으로많다보니까한국어로뭐풀다방입니까뭐노타방입니까난몰라요하나세하나세하나세그러니까일본어에서여러분들이동사가장주의해서공부해야될부분은
요건 한국어로 얘기를 할게요. 해방시키다, 주문을 풀다, 뭐 이런 게 어떻게 하죠? 해방시키다? 자, 매듭 풀다, 토크가 있습니다, 토크. 그래서 해방시키다. 그냥 해방, 그러니까 나라를 해방시키는 거 말고 어떤 뭐 주술, 뭐 어떤 매듭, 그렇구나. 토키 하나테가 있습니다, 토키 하나테. 그러니까 마법이 풀렸다, 봉인이 풀렸다, 토키 하나타레. 뭐 이렇게 만화 보면 자주 나오는데. 복합 동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냥 동사도 자, 일본어는 중간에 한국어와 영향을 받고 생겨난 말입니다. 아, 생겨났다는 게 형성된 말입니다. 그전에는 또 다른 말들이 많이 있었겠죠. 한국어도 마찬가지고 영어도 마찬가지고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떤 그러니까 현재 형태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일본어도 한국어는 영향을 받고 이렇게 됐지만은 출발은 달라서 뿌리가 다른 언어입니다. 뿌리가 다른 언어인데 보니까 동사가 다릅니다. 동사가 그러니까 뭐 명사는 비슷한 이유는 뒤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죠. 인간은 최초에 명사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야. 맨날 쓰는 말. 근데 어때요? 문화가 발달하니까 명사가 많았죠. 근데 동사는 먼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사가 어렵습니다. 일본은 우리랑 아예 다른 발상을 가지고 다른 생각으로 다른 발음으로 다른 소리로 말하고 있어요. 어떤 동사들 같은 경우에 보다 일본은 뭐죠? 금방 생각이 났어요. 네. 완전히 다릅니다. 보다랑 미루랑 아무 지금 비슷하지도 않죠. 그냥 느낌상 생각해도. 그런데 뭐 봐봐 미때미. 아 이거는 구조가 좀 비슷하네요. 미때미. 그런데 토키 하나테. 봉인을 풀다 봉인을 풀던데 토키 하나테 이게 뭐야? 네. 하나세 하나테만 해도 다릅니다. 토끼 하나 때 한번 쳐보세요. 토끼 하나스. 그래서 기본 동사만 해도 한국어랑 완전히 구조가 다른데 복합 동사로 가면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복합 동사는 반드시 문장으로 소리가 들어있는 문장으로 익히지 않으면은 아예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일본어의 동사 특히 변형도 동사 기본 동사 변형도 그렇겠지만 기본 동사 변형이야 짧으니까 뭐 이케 뭐 잊지마에 미때미 뭐 미때미마쇼 정도는 한마디니까 되게 쏙쏙 들어오죠. 그런데 뭐 이제 복합 동사 같은 경우는 문장으로 소리로 공부하지 않으면 머리 안 들어. 영어만큼은 아니지만은 난이도가 확 올라가 버린다. 한국어의 느낌으로 접근하면은 하나도 머리 안 남습니다. 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뒤에 가서 하도록 하고요. 예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예고로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혼자 조금 공부를 좀 해보고 오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면은 반드시 그런 방송을 보다나 만화 보다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주의해서 듣고 메모를 해두는 습관이 필요하겠습니다. 안 그러면은 일본인다운 일본인스러운 일본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계속 갈게요. 하나시대 가코 타베루 메레 가코 자 하나시대 하나시다 타베루 타베테 타베타 미루 메레 가코 쿠루 기대. 코이는 좀 더 스냅인 것 같습니다. 포멀한 표현입니다. 기대 그 사이. 기대 고치 기대 됩니다. 고치 코이도 됩니다. 고치 코이는 구단 사이가 안 되는 거. 안 됩니다. 코이는 이미 뒤에 아무것도 못 붙습니다.
그리고 코인은 무량. 그러니까 고치코 얌마 일로 와봤어. 응. 수루 메레. 카코. 유쿠리 야슨데 구다사이. 유쿠리 야슨데 구다사이. 3回. ゆっくり休んでください。ゆっくり休んでください。ゆっくり休んでください。 갖고 가도 돼? 갖고 가도 돼? 근데 갖고 가도 가지. 이 한국식으로 돌아갔다. 우리 갈 때도 갖고 가도고 집에 갈 때도 갖고 가도 그렇죠. 못 때 갈 때 뭐 이. 카이루 이렇게 그러니까 아 카이루 일본에 살다가 한국에 어쩌다 가는 걸로 되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것도 되게 좀 더 한국보다 확실히 디테일해요 일본어가 영어는 좀 더한 것 같고 훨씬 더한 것 같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를 줄여나가는 오해 여지가 점점 더 줄어든다. 한국어는 뭐 그러니까 뭐 다 난 이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 저렇게 받아들이고 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때 카이 때 뭐 이 못때 카이 때 뭐 이 3카이 못때 카이 때 뭐 이 못때 카이 때 뭐 이 못때 카이 때 뭐 이 하얗고 야슨다 호가 이 됐어요. 하얗고 야슨다 호가 이 됐어요. 3카이 자, 조금 이제 말투를 바꾼 경우입니다. 못때 카이 때 뭐 이노? 못때 카이 때 뭐 이노? 응, 못지롱이요. 응, 못지롱이요. 여기서 보면은 다 없이 요만 붙일 수가 있다. 못지롱 다 되겠지만 못지롱이요. 응, 못지롱이요. 못지롱 됐어. 못지롱 됐을 경우에는 못지롱을 붙인 경우가 못지롱 됐어. 못지롱 됐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소됐어 뭐 타시카니. 사실 못지롱은 이제 평어로서 구어로 많이 쓰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못지롱 데스가 쓰는지 안 쓰는 뭐 안 쓰는 건 아니고요. 가끔 나옵니다. 그래도 못지롱이요. 쿄와 이걸 물어봐요. 오늘은 조금 지쳤다. 조금 피곤하다. 쿄와 좀 더 스카렸다. 쓰고 내る. 곧 잔다. 곧 자겠다. 역시 기본형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고요. 쓰고 내를 아주 짧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잡게. 쓰고 내를. 선생님, 막 왔다 이렇게 해야 돼. 막 방금 막. 키다 바까리. 키다 바까리 됐어. 자, 그러면은 오늘은 비교와 그것만에 대해. 혹시 질문은 ありませんか? 그렇지, 그렇지. 한국어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구나 하고 누가 옮겨놓은 것 같은데. 구다사이가 많으니까.
아무튼 한국어, 일본어 둘 다 공부한 사람들조차 음성학적으로 이제 공부를 한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뭐 오사카 방송 출연한 사람 같이 그냥 일본어 구다사이 하면은 GU, 그러니까 한국어 국어 애시당초 G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지. 물론 아니지. 일본어도 쿠다사이 아니니까 이것도 G라고 그냥 다 같은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하나도 안 맞지. 일본어는 K로 써놓고 한국어도 앞에 구는 사실 K지. 근데 들리기는 둘이 둘 다 구다사이지. 굳이 구다사이 이 K지. 근데 사실은 G지. 뭐야? 정신이 없지. 그나마 일본어는 K냐 G냐 구분을 또 하고 있지. 한국은 안 하지. 자, 그런 좀 혼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리에 1대1, 소리마저도 1대1 매칭이 안 된다는 거. 또 맞다! 호카노 시스모와? 자, 오늘은 네, 이걸로 마치고, 아무튼 방송도 잘 들어왔고요. 아, 노래 듣다가 한국 아이돌 남자 그룹인데 일본에서 음반 냈나봐요. 들어보는데 너무 심각한 거예요. 내가 들어도 이상한데 일본인이 어떻게 됐지? 다음 주는, 아 그렇구나, 다음 주는 선생님이 이제 목요일 출발이니까. 다음 주는 뭐 한 번 못 하겠는데. 아 그렇구나. 저희도 뭐 화요일 날이니까. 아 그러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뭐 다음 한 주 다 쉬어도 되고. 아 우리 6월 7일 8일 날 보드게임 지나갔구나. 뭐 혹시나 뭐 일요일 날 나오고 싶으면 얘기를 하세요. 일요일 날. 아, 일요일 내일이잖아. 지금 다음 주 일요일은 목, 금, 토, 일, 월, 화, 일본에 있고. 월, 화가 있어요. 그치, 그러니까 목, 금, 토, 일, 월, 화요일 못 찾아. 그냥 목요일. 그러네. 너무 많이 쉬는데 괜찮나? 내일 혹시 수업하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쉬고 싶구나. 많이 힘들어 보이네. 아니 뭐 하여튼 뭐 수업 안 하는 대신 과제 뭐 이렇게 좀 많이 해오면 됩니다. 수업이 어차피 메인이 아니니까.